자, 이번에는 한국당 소식을 짧게 짚어볼 텐데요. 한국당은 요즘에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의원이죠. 김태흠 의원 간의 이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내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 개의치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 대표께서 80개 올리는 그들이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 개입한다는 원내를 표현할 수 있는 성지가 있습니다. 개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모습을 위반입니다. 야, 두 사람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데요,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이제 계속 친홍대, 친박 간의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내달 15일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네. 예전 같으면 어찌됐든 지금 당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홍계가 유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시 취재를 해보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 한 가운데 한 60명 정도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표를 나눠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은 홍준표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복당파까지 합쳐서 친홍계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가 더 극악스럽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